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무조건. 무조건적 사랑은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다. 자,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옳지 않다. 왜? 무조건적 사랑은 벌을 줄 수 없다. 혼내야지 말 안 들으면. 자,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조건적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안 지키면 어떻게? 벌 받는다. 해요. 그래서 율법은 명령이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벌 받게 돼 있는. 그래서 온 세상은 그런 시스템으로 딱 짜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 무조건적 사랑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면 결국 이 사람은 뭐를 떠나는 것이 됩니까? 생명을 떠날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건적 사랑은 생명을 떠난, 즉 무조건적 사랑을 떠난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래서 이 사망이 곧 형벌이다. 그러니까 형벌은 자기의 무엇으로 받는 것이다? 자기의 선택이다. 그렇죠. 나는 무조건적 사랑 싫다. 그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할 때 결국은 그때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는 것이고 그때부터 모든 생각은 무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미워하고 화내고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는 증오라든가 분노라든가 형벌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에서는 내가 뭐를 시켰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누가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은 형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내 말, 내 시킨 말 안 들어도 어떻게? 변치 않고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내 말 안 들어도 어떻게 그게 은혜가 더 넘치고 내 말 안 듣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원수 아닙니까? 원수에게 벌 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은 벌 주실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는 것이 그 자체가 뭐예요? 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 뭐 쉽게 하면 이 말입니다. 따뜻한 집에 부모의 사랑을 받고 따뜻하게 자라다가 나는
우리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게 싫다 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뭐예요? 춥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그것이 벌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 뭐 받기로 한 거예요? 형벌 받기로 한 거예요. 그 부모가 떠났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벌주고 있는 게 아니야. 부모는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바로 돌아온 탕자 비유 아니에요? 탕자는 괜히 돈, 유산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으라고 고생했잖아. 굶어 죽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그 자체가 벌 받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으로. 그래서 참 재밌는 현상은 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말, 이스라엘의 말을 보면 죄라는 말,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거든. 죄라는 말이 아본이라는 말입니다. 아본, 아본, 아본이란 말이에요. 화장품 이름 같죠. 에이본, 아본인데 이 아본은 죄 또는 악, 악이라는 건데 이 죄. 그래서 죄나 악이나 같은 거니까 우리가 죄라고 그러기도 하고 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죄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본이 죄악 또는 죄악인데 이 말의 다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벌이에요, 벌. 그러니까 죄 그 자체가 곧 뭐예요? 벌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곧 벌을 받기로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떠난 사람을 일부러 돌아오게 만들기 위하여 괴롭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벌이란 개념이 확 달라져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그 생명, 사랑, 진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한 기록한 사람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다. 그러면 요한은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그랬는데 요한은 이 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검은데 그냥 어? 꺼버리면 돼. 자, 이렇게 켜져 있으면 자꾸 노래하고 싶어진다고. 아, 요한 1서 4장. 보세요. 요한 1서 들어가면 뭐 계속 생명. 하나님 빛이시라. 우리도 빛 가운데 계시면 빛이다. 계속 이제 사도 요한은 정말 이거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시험을 해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악령인가? 성령인가? 즉, 성령은 무슨 사랑을 가르치는 영이에요? 예, 네,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영이고, 악령은 다 사단의 부하들이야. 부하들로서 항상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영이다. 자, 그런데
이 영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그걸 시험해 봐라. 무엇으로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은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 예수가 육체로,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어떻게?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하여 오신 것을 인정할 때는 그게 바로 그 조건을 걸고 조건 없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조건 없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무엇으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즉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우리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을 사랑으로 분별해서 이해를 해야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종교적으로 하면 기독교만 하나님의 영이고 다른 종교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일지라도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지.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라. 즉 결국은 적그리스도 의 영이라는 것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 악령인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느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인데 특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러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네. 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을 정해진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해주는 그것이 하나님 그런 분이지.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에 빠지면 그 하나님께로 났네.
그 남녀, 청춘 남녀들의 연애는 조금 있으면 뭐라는 게 나타나요? 철저히 조건적이며, 결국 얼마 안 가서, 1년도 못 가서,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런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무조건적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그거를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하되 계속 조건적으로만, 이기적으로만, 그렇죠. 욕심으로만, 자기중심적으로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상대방 중심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무엇을 줘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략하고,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자,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 사랑하는 거는 다, 무슨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 자, 그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 왜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내가 그분의 말을 듣지 않아도 뭐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형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우리들의 그 조건적 사고방식은 사람이 착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착하게 되도록 교육시키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해서 교육을 시켜? 벌을 줘서 무섭게 만들어서 착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우리 인간의 논리는. 그렇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고통을 주고 벌을 줘서, 그다음부터는 나쁜 짓 하는 것을 어떻게 무서워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고 싶어도 어떻게 못하는, 안 하는, 하고 싶지만은 또 벌 받을까봐 안 하는.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고 싶지만 결국 벌 받기 싫어서 형벌에 따르는 고통, 이 두려워서, 이제 나쁜 짓안 해야지. 그것은 진짜 사람이 변한 거예요?
하고 그것은 위선이에요. 위선이지. 마음속은 또 하고 싶어. 또 나쁜 짓 하고 싶어. 그런데 했다가는 뭐예요? 혼나니까 안 해야지. 그래서 이제 안 해. 그러면 그 윗사람이 와서 야, 이 자식이 벌써 두 달 동안 나쁜 짓을 안 하네. 참 착하네. 착한 거예요, 안 해요? 안 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위선을 착한 거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왜? 안 하면 돼. 그러니까 뭐만 지키면 돼? 법만 지키면 돼.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면 착한 사람이 돼. 근데 그건 진짜 착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엔 아직도 뭐예요? 도둑질 해가지고 사고 싶은 옷 사 입고 싶고, 그런데 그것도 했다가는 어떻게? 네, 벌 받으니까 벌이 무서워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게 착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벌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누구나 진짜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 곧 그 무조건적 사랑, 생기. 오직 생기만이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 그러나 두려움, 형벌이 따른 형벌 때문에 오는 형벌과 함께 오는 두려움으로는 내 속내는 변화시킬 수가 없고 겉으로만, 그렇죠, 행동으로 나타난 겉으로만 행동만 안 할 뿐이지 내 속내는 아직도 도둑질 해가지고 돈 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쁜 옷도 사 입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뭐예요? 위선자가 될 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교인이 됐다, 교회를 댕기는 사람이 착해졌다 하는 것을 잘 봐야 돼. 그렇죠? 왜 착해졌어요? 안 착해지면 지옥 갈까봐, 벌 받을까봐. 그거는 변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겉으로만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벌 때문에 오는 두려움은 우리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키지 않고 위선자로 만드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거래를 해보고 영 밥맛 없어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야, 믿는 것들이 더 뭐예요? 더 나쁘더라. 왜? 아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착한 척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뒤통수 치더라 이 말이야. 결국은 때가 되니까 배신하더라. 결국은 그 사람이 위선이었다. 그 사람이 착하게 보인 것은 위선이었다. 이래서 왜 그러면 그런 교인들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위선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조건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결국 조건적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나쁜 짓 하면 뭐예요?
벌 주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 그럼 무조건적 사랑이면 인간을 어떻게 자꾸 죄짓게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죄지어요? 그것도 맞는 말 맞아요. 얼마만큼 죄지어요? 그 돌아온 탕자처럼 세상에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뭐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벌 주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이 어떻게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은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이 그것이 위선으로 돌아온 게 아니다. 왜?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못되게 재산 다 주셔 해도 줬어. 주시면서 너는 떠나지 말고 아빠하고 같이 살자. 그만큼 자기를 사랑했대. 그래서 돌아올 때는 그거는 진심으로 돌아온 것이지 무서워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탕자가 아버지에 대하여 가진 마음은 두려움이란 것은 뭐예요? 없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란 게 드러났으니까? 네, 바로 죽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래. 네 몫은 이거야. 이만큼이야. 자기 몫을 다 줬다고. 와, 그게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이 탕자는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하게 다시 깨달았다.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어. 만약 아버지가 너 같은 놈은 뭐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호적 파버리겠다. 그리고 돈 없어. 너 같은 놈한테 뭘 돈을 준단 말이야. 야, 돈이 너보다 더 중요해. 너는 나가 지금부터. 그러면 그 아들 돌아올 수 있어 없어요? 못 돌아와. 그게 조건적 아니에요. 아버지는 절대로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를 떠나겠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떠나는 것을 허락하고 그래도 나중에는 돌아오고 싶도록 그렇게 사랑을 계속 베풀어줘서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로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변화시킨 거지. 그래서 진짜 네. 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 마음과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됐다 이 말이야. 하나님 사랑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오래 기다려야 돼. 사랑은 오래 참고. 네. 그렇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는다. 돌아올 것을 믿어. 이 아들이 바뀔 것을 어떻게 믿어. 예. 네. 그러면서, 그런 사랑만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참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벌 주고, 겁 주고, 또 다시 이런 짓 하면 너는 죽을 줄 알아. 그건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본성이 바뀌려면 뭐까지도 바뀌어야 돼? 유전자까지도 바뀌어야 돼. 그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본성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은 생기밖에 없다.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요거는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형벌이란 게 없으니까. 두려움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형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 안에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 벌 주신다 해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형벌이 없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벌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형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야 무서웠어요. 예, 율법을 보면 이거 이대로 율법대로 안 지키면 뭐예요? 무슨 벌을 받고 뭐 돌로 쳐 죽이라 이런 형벌들이 있었다. 아시겠죠? 자,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이었어. 그래서 사랑 안에는,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형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 두려움을 어떻게 내어 쫓는다.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형벌이 있을 수가 없지. 아,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오해를 한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던 거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때까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를 해서 가지게 된 두려움은 어떻게 쫓겨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아, 우리 사랑이가 아주 겁이 많아. 그 태어날 때부터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그때 우리가 강아지를 세 마리를 같이 기르고 있었어. 근데 이제 두 마리는, 그리고 이제 저 이웃집 강아지하고, 그 네 마리가, 얼마나 그 강아지 네 마리가 노는 거 보면 그렇게 귀여워. 그냥, 막, 무슨 귀여워. 너무너무 귀여워. 그런데 이 세 마리는 이렇게 장난을 치고 물어뜯고 서로 물고 뭐, 한 놈이 땅에 깔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악차 끝이에요. 근데 우리 사랑이는 맨날 땅에 깔려줘. 그렇게 악차 끝이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물릴까봐 겁도 많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맛있는 거를 가져와서 강아지들이 요 진돗개들은요 한 달밖에 안 된 한 두 달밖에 안 된 강아지들도요 앉아 그럼 다 앉아요 훈련도 안 시켰는데 앉아 그래서 이제 탁 주고 하는데 이 사랑이가 씹다가 이 턱이 삐뚤어진 것 같아. 아야, 그래서 씹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급하대. 그래서 어떻게 할게? 내 사랑이 딱 잡고 어떻게 해요? 이쪽을 탁 쳐서.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막 굉장히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턱은 바로 돌아왔어. 그 후로 저한테 막 굉장히 겁을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줘야 돼? 계속 야단쳐야 돼요? 아니야. 사랑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안 무서워요, 저를. 그때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만 보이면 그냥 슬슬 피하고 그랬어. 나는 미워서 때린 게 아닌데, 턱 이거 바로 잡으려고. 그래서 요즘 와서는 그 두려움이 막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전에는요, 너무너무 저도 두려워. 제가 나타나면 가까이 오려고 그러지도 않고, 맛있는 거 준다고 해도 어떻게, 저 뒤편에 앉아서 발 떨고 있고 그랬어. 근데 이제는, 마음 푹 나요. 개들이 이렇게 개 밥 먹을 때 만지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개밥 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래도, 마음대로 만지세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개 얘기를 했네요. 자, 사랑 안에, 이 말 정말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왜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두려움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벌.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 즉 형벌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형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에는 형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은 뭐예요? 없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으면 옛날부터 내가 가졌던,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화가 항상 어린아이를 기를 때 다 두렵게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좀 막 장난치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저를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 이거예요. 제가 갔거든요. 근데 그 집에 애가 있는데, 애가 장난기가 있어. 그래서 떠들고, 막, 응?
박사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땡기고 이러면 그집 주인은 그애 보고 뭐라 그러게? 박사님 이놈 한다. 이놈 한다. 우리는 그것이 철저히 이거 백 박혀 있어. 박사님 이놈 한다. 옛날 우리 시대는 바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일본 순사들이 한국에 그 순경이죠. 그 순경들 시골에서도 막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뭐요? 다 대파발 떨어져. 왜 잡아가니까? 그래서 애가 울어도 뭐라 그랬게? 순사 온다. 순사 온다 그러면 애도 두려워서. 그런 교육은 누구의 교육이다? 악령의 교육이다. 그런 교육은 사단의 교육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그리고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한 사단의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 뭐냐면,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좀더 좋은 번역이에요. 그렇죠? 자, 또이 번역을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는 이유는 두려움은 무엇과 맞물려 있습니다?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형벌을 주지 않는 사랑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자세히 한건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은, 진짜 그러네. 와, 오, 이래야 되는데, 계속 심각하게 듣고 계시는 게, 저는 이거를 설명하면서 얼마나 뭐예요? 와, 제 자신이 기분이 마음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사도 요한처럼 역시 사도 요한은 무엇의 사도구나? 사랑의 사도구나. 다른 사도들은 이런 말 안 합니다. 그 사도 요한은 사랑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애쓰는 사도예요. 그냥 다른 사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뭐 이러고 지나가 버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조건적 사랑과는 어떻게 다른 사랑이야. 사랑이란 건 이런 거라고. 그래서 보세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해놓고 이렇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잘 알고 싶지.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하나님도 오해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 결국 결론은, 사도 요한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형벌을 주지 않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원수가 되어도, 벌 주지 않고, 죄가 많아도, 계속 사랑하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었지. 맞죠? 그래서, 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는 막 기쁜 대신에 어떤 걱정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렇게 가르치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자꾸 이렇게 돼. 그 사랑의, 무조건적 사랑의 무슨 면을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 무조건적 사랑에는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저 덜못 여러분 알잖아. 이야, 물이 반잔이나 남아서 세상에. 이거면 충분해. 그러지 않고. 아니, 왜 반잔, 이거 누가 마시다 남은 거네? 막 이렇게 철저히 이것을 부정적으로 봐도, 그게 부정적으로 봐도 그 말은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보면 문제 삼아야 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로 알아야 한다? 사랑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생기를 받아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어 치유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이 무조건적 사랑이, 이야,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몸으로도 체험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해봤더니, 이야, 역시 이런 놀라운 그런 느낌, 놀라운 나의 마음을 어떻게 체험으로 맛볼 수 있다 라는 거. 그 제가 무슨 얘기 했어요, 여러분. 일부 세미나 때. 네. 무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은 이 우주의 최강자이시지만, 우리 말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뭐 자식 이기는 부모 많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뭐요? 학비 없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국 무조건적 사랑은 자식에게 져주는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은 마누라에게 져주는 남편의 사랑이니까 그게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저 주고 이게 안 져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안 져주면 어떻게 돼? 마누라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마누라 병나.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저 주면서 우리 여기 선생님 보니까 참 많이 져주시면서 져주시는데 도통하신 분 같아.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우리 사모님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사모님. 그렇죠. 이겨야 돼. 참. 그래서 그 이겨야 되는, 부인에게는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겨야만 되는 부인하고 같이 살다 보면 무조건적 사랑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왜? 무조건적 사랑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어느 때예요? 져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져주는 것도 자꾸 부정적으로 나는 맨날 쳐주고면서 이렇게 하면 우울증 걸 그리고 술 먹게 돼. 그런데 져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는 내가 져주는 사랑 뭐 때문에 져줘요? 나 이길 수도 있다고 나도. 그러나 내가 이겨버리면 세상에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아픈데 어떡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프지 말라고 져줘야지. 그렇죠? 그러다 보면 무조건적 사랑이 뭔지 성령께서 참 맛보게 해줘요. 아, 이래서. 그래서,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마음속에서 어떻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함.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깊이 이해하고 이러면서 또 그거를 부족하나마 실천해보고 젖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고 이렇게 어려운 사랑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한다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가능해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청구하면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청구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기 싫습니다. 저도 이기고 싶은데. 그런데 이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져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참 그래 힘들지 그러면서 나는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참 마음이 풀리고 그러면서
마누라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보, 당신이 너무, 내가 너무 반대해서 미안해. 그렇죠. 주는 거지. 저 주면 또 희한하게, 성령께서 마누라한테 가가지고, 너희 남편이 하나님 자기 때문에 져줬다는 걸 가르쳐 줘요. 그때 마누라가 감동받아.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긴 줄안 마누라가, 여보, 나도 참 못했어. 탁, 이렇게. 그때, 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장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어렵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실천해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될수록, 아, 그러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그런 일이 없으면 여러분은 맨날 어딘가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려봐야 소용없어. 상대방이 이 무조건적 사랑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아직도 모르면 상대방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져주기 전에는 속이 썩어 안 썩어요? 속 썩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게? 유전자 썩는다. 유전자들이 다 망가지고. 유전자 망가지면 어떻게 무너져요? 그거를 억장이 무너진다. 그것이 바로 조건적 사랑을 항상 강조하는 악령들이 일으키는, 우리 세포 안에서 일으키는 그런 사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타고 일어나서 여러분의 하늘에 놀라운 치유가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들의 유전자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생명이라면 우리는 사랑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2부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도록, 그래서 그 올바로 깨달은 사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랑이 생기기 때문에, 그 생기가 우리를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사랑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올바로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